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16년에 문을 이렇게 닫게 하신 것은 1년을 돌아보고 또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017년을 새롭게 열게 하신 것은 혹시 2016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연약했을지라도 이전 것을 돌아보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2016년 마지막 금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아십니까? 깜빡 잊고 있다가 나중에 아차 하고 생각이 나면 그거는 건망증이고, 그리고 그 생각 자체를 영원히 완전히 잊어버리면 그거는 치매입니다.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면 건망증이고, 자동차 열쇠를 보고도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 이게 생각이 안 나면 그건 치매입니다. 배우자의 생일을 까먹으면 그건 건망증이고, 배우자를 보고서 뉘신지 뭐 이러면 그건 치매입니다. 비상금을 둔 위치를 몰라서 헤매면 건망증이고, 그걸 찾아서 아내에게 갖다 주면 그건 치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틈나면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SNS를 하거나 뭐 인터넷을 사용을 하느라고 바쁘죠. 연세가 조금 있으시면 수시로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바빠지게 됩니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시간보다 찾는 시간이 많아지죠. 제 얘기입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집에다 두면 교회에서 찾고 교회에다 두면 집에서 찾는 요즘 수시로 그러고 있는데, 그나마 이 정도면 귀여운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업은 아이 3년 찾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고 다닌다는 거죠.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중증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아마 한 번쯤은 다 이 건망증 때문에 이렇게 웃었던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건망증과 그리고 치매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건망증, 영적 치매라고 말을 합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과 또 이사들, 그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영적 건망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 보면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영적 침해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죠.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구원자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분간을 하지 못하고 어떤 침해 상태에, 영적인 침해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가 원래 의인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내가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한 보고 연약한 모습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그 이전의 나의 모습을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또 기도가 우리가 응답이 되고 나면 정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그렇게 했을 때의 그 가난한 마음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기 그 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은혜 자체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오고 험한 파도를 만나게 되고 깜깜한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 한쪽 문이 막힌 것 같으면 다른 문을 또 열어주시고 위로자와 격려자를 보내주시고 연약한 내 손을 친히 붙잡고 그 어둠의 터널을 건너게 해주셨는데, 지나고 나면 우리는 마치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라고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에 빠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영적 치매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들을 준비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우선순위에서 먼저 두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설계합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이 헷갈리는 거예요. 영적 침해가 오니까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람인지, 누가 주인이고 누가 피조물인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관객이고 손님인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 설계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의상 하나님께 질문만 던져놓고 답은 내가 하는,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내 인생을 설계해가는, 내가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그런 영적 침해에 걸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 그 사이로 이렇게 그 사이에 난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한 마을을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은요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라도 그들은 마음대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 여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그랬어요. 정해진 곳에서만 살아야 하고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그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굳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난 그 길을 지나가셨고 굳이 그 마을을 들려서 그 10명의 문둥 환자가 그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을 지나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12절에서 나병 환자들은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이 그랬기 때문에. 율법이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저 멀리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이면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풉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13절에서 이들 나병 환자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큰 소리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외쳤던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이 저주스러운 이 죄악에서 이 질병에서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있는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직접 고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나병 환자의 몸을 보고 다 나았다라고 오케이 사인이 나야지만 그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성으로 회복되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장의 오케이 사인뿐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오케이라고 됐다고 다 나았다고 정결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만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병이 다 나았어도 제사장의 어떤 이런 절차들이 없다면 제사장을 만나는 그런 절차가 없다면 그런 율법적인 그런 과정이 없다면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병 환자들은 다른 불평의 말 한마디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즉시 몸이 깨끗게 되었더라. 이랬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몸에서는 고름이 나고 있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몸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온몸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는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은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해서 떠납니다. 아무런 그 증거가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은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도 몰라요. 놀랍게도 그들 10명은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중간에 그 길 가운데에서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10명이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똑같이 주님을 만났고 똑같이 그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똑같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온몸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유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똑같이 나음을 입었지만 그러나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그 사실에 집중한 나머지 영적 건망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향해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가난한 마음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먼저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은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순종도 아니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자체도 잊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건망증에 빠진 거예요. 오직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사실 한 가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에서 볼 때 그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 71번이 나오는데요. 그 71번 나오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다릅니다. 오직 여기에만 이 이방인이라고 할 때 알로게네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비슷한 뜻을 용법으로 쓰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지칭할 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은혜를 받을 만한 민족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알로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여기 한번 그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누가 오는 이 이방인이라고 할 때 알로게네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요 그리고 이방인인 이 나병 환자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어떠한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은혜로 치유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전의 상태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치유받기 전, 은혜받기 전, 그 전에 자신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비천하고 자격없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내 작은 순종 때문에, 내 작은 믿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절에서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육신의 나음을 입고 육신의 그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치유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고 다 나았다, 정결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인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은혜 자체가 아닌 은혜를 받은 나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복받을 만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육신의 회복을 넘어서 영적인 구원까지 얻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채워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뭔가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을 입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는 당연히 그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중심이 항상 내가 있어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 나는 자식이니까 내 부모로부터 이런 이런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하다. 부모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돈을 버느라고 고생하고 당연하다고 여기기가 쉽다는 것이죠.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목원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 나는 성도니까, 나는 새신자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누리는 거지. 이렇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어떤 것을 받아도 당연하게. 그 중심엔 항상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다니,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다니, 내가 이런 귀한 것을 받아도 되나? 아, 이렇게 신경을 써주다니 너무 고맙네. 너무 감사하다. 그 중심에 그것을 받은 내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에게 그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나에겐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다. 부모이지만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그 부모에게 감사하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은혜를 당연히 아는 사람들은 당연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은혜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는데 그거는 불평이에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거나 그것을 못 받게 되면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걸 안 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믿었는데 왜 은혜를 안 주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거 응답 안 해주셔?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갔을 때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섬김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하고, 대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쉽게 잘 삐지고 늘 받지 못한 것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반면에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아,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시다니, 나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시다니,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로 하나 앞에 나갈 수 있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중보하고 기도하고 일으켜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주시다니,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집중하고 받은 내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 감사,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이제 2016년 하루가 남았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영적 건망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받은 것보다는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영적 치매에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고, 이 모든 것이 한량 없는 은혜요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올 1년 한 해를 쭉 돌이켜보세요. 단 1분 1초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아무도 앉아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홉 명의 나병 환자처럼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자가 아닌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무감각해지지 아니하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은혜가 아닌 그냥 무감각해지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묻어지지 아니하고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첫사랑 그 감격, 그것은 너무나 뜨거웠는데 해가 지나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자라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받은 그 은혜가 귀하고 내게 주신 그 복을 세워보고 그 받은 것에 더욱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깊이 더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